안녕하세요. 마리맘. 오랜만에 컨디션 회복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가든 안에 온도가 35.2도인데요. 습도는 35%. 오! 이 정도로 건조해졌다는 거죠. 우리 가든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요양 중인 아이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 있는 애들이 얼마나 튼튼해지고 예뻐졌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육이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어요. 어쩌나. 어머 어머 어머, 이 장갑이 뭐니? 이 장갑은 예전에 누군가가 땡볕에 나갈 때 써라 하고 사준 건데, 어머, 너무 야식구리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이 꽃이 기생란이라는 꽃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꽃이 진짜 피긴 피는 건가 할 정도로 되게 궁금했어요. 올 1월 달에 제가 야생화를 좀 드리고 싶을 때 이거를 엑스플랜트에서 주문했는데, 어머, 요만한 아주 작은 포트에 요 풀떼기만 왔어요. 이게 꽃이 핀단 말이야? 그랬는데, 살든지 말든지 저 안에 그냥 박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엄청나게 이게 푸릇푸릇한 양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찢어갖고 이 넓은 데 심었는데, 꽃이 언제 피어줄래니? 하고 봤더니, 어머나, 오늘 아침에 딱 보는 순간, 이런 꽃들이 피었어요. 이런 꽃들이. 이게 기생란이에요, 기생란.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얼마나 줬을까요? 가격이 기억도 안 나는데. 뭐, 한 2,000원, 2,500원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쁠 수가. 근데 여기 이 노랑설라는 때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계속 피고 있거든요. 이게, 아유, 안 되겠다. 야식구리한 장갑은 벗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런 것들이 다 꽃대예요. 꽃대인데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이 노랑설란이 이게 끝도 없이 피네요. 다른 설란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잔디밭이 돼가지고. 근데 이 노랑이만 우리 한여름에도 꽃을 계속 피고 있어요. 꽃대도 제가 안 오는 사이에 지고 또 꽃대 이렇게 또 올려놓고. 너무 기특하죠? 그렇답니다. 이렇게 대낮에 사진 찍어본 지가, 영상 찍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페추니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색감이 예쁜지. 낮에 찍으니까 이렇게 인물이 나는 걸 맨날 제가 밤에 와서 찍었죠? 어우, 세상에. 너무 지금 대낮이어가지고 뜨끈뜨끈한 대낮, 1시 조금 안된 그런 낮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고개를 숙였는데요. 아우, 색감 너무 예쁘다. 여러분, 식물 처음 시작할 때는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이 하트 고무나무가 얼마나 돼서 우리 저희 집에 왔냐면요, 요만하 돼서 왔어요. 요만하. 작년 겨울에, 아니 겨울이 아니에요, 1월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봄 되면서 노지로 내놨더니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두 개를 입고 해놨더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러고 흑진주, 얘는 정말 이렇게 이 땡볕에서 그늘에 넣어주지도 않거든요. 그늘에 넣어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진짜 각각의 모양이 약간씩 달라요. 다르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고 지고 하네요. 정말. 이게 힘들 줄 알았던 꽃인데 의외로 너무 예쁘게 피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꽃들한테. 그리고 저번 날 보여드렸던 발렌타인, 아니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발렌타인 자스민이 생각이 안 났는데, 이거 보세요. 저번에 비 맞고 있어서 너무 어떻게 했는데, 비는 맞고 그랬으나 꽃은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풍성해졌게요. 여러분, 요런 게 4,000원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비댄스 온라인 들어가서 아주 작은 삽목 사다 키워보세요. 저처럼 4,000원짜리가 4만 원이 될 겁니다. 4만 원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삽목도 잘 되는 그런 예쁜 아이랍니다. 어우,
여기 보세요. 꽃이 세상에. 꽃이 줄렁줄렁줄렁줄렁줄렁. 저는 꽃을 처음부터 10,000원 이상짜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 죽을지 살지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작은 포트를 사가지고 키워보고, 그래야지 재미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 이뻐요. 너무. 용담 얘도 진짜. 겨울에 아시죠? 얼마나 작은 애가 들어왔었는지. 근데 이렇게 커졌는데 올 겨울에 이게 아주 꽃분홍색 꽃으로 이게 꽃이 피는 용담인데 꽃이 기대가 되네요. 이제 국화의 계절이 왔어요. 여기에 이거는 약간 찬바람이 나와야지 피는 그런 국화인데 이렇게 꽃볼이 이렇게 터질 것 같으니까 하나 터지면 싹싹싹싹싹 번지듯이 터지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진짜 이런 거 추천해요. 응? 야외가 아니더라도 베란다에서 햇빛만 잘 보면, 이거 제가 작년에 농협마트에서 3,000원씩 주고 두 포트 이렇게 삼색 국화라고 써졌길래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색은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꽃을 제가 가져와서 큰 화분으로 옮기니까 꽃을 많이 피워줬는데 이게 월동하고 나서 훨씬 많이 올라오길래 제가 여기서부터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를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른 거는 삽목도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이거 삽목해놓은 것들도 다 이제 뿌리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 이제 더 이상 숨치게 안 하고 꽃필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가성비 좋고 꽃이 예쁜 이런 국화 실내에서 키워보길 적극. 실내라고 해서 뭐 완전 뭐 거실에서 키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베란다. 통풍 잘 되는 햇빛도 들어주는 요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나니까 얘네들이 싹 그거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네요.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백리향 이 꽃도 되게 이렇게 예쁘게 피는 거 아시죠? 하얗게. 근데 이거 냄새가 옆에 가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냥 그 코끝 스치는 그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 켜갖고 다육이를 보여드릴게요 해놓고 꽃만 보여드렸는데 다육이는 내일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주절주절. 죄송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남은 오후 아주 행복하고 기쁨 가득 넘치는 그러한 오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